1절 옷 악덕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언어가 바꿔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변화되게 되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념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함이라. 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나라로 옮기게 됐다. 무슨 얘기예요? 사단 허감의 권세,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것은 어둠의 나라고 우리는 거기서 불러내서 빛의 나라로 오게 됐다. 이 얘기가 다 1절하고 2절 연결되어요. 악독과 비방과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옛생활은 악독, 비방, 원망 이것이 이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나라는 사랑, 섬김, 용서, 감사, 기쁨 이게 이제 빛의 언어로 나오게 된다. 오늘 저는 좀 언어에 대해서 좀 이 말씀 가지고 말하고 싶어요. 언어. 너희 지금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다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을 줘요. 그러면 말씀이 생명 영생을 주고 생명. 자, 밥을 먹으면 육의 양식이 되죠. 영의 양식 먹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생기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말씀 먹으면 영이 살아요. 말씀 계속 듣고 먹으면 믿어지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고 천국의 소망이 생겨. 아, 누가 나를 칭찬하고 이러고 사랑해 막 해줘. 진짜 나를 사랑해 주고 막 해주면 지금 다운이 돼갖고 힘들어. 그냥 고통스러운데 와, 나를 정말로 내 진가를 알아줘. 뭐 비행기 띄운 것이 아니고 내 아픔 말고 막 말을 해주면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 말이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면서 힘이 나요. 영이 실제 힘이 나버려. 이해가 돼요? 그냥 믿음의 말씀 충만 받고 나면 내가 답답했던 걸 딱 풀고 나면 와, 하늘에 햇살이 불고 그렇구나 하고 연기가 탁 가갖고 절대 이게 막 일어난 것이 믿음의 불이 오는 건데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데 빛의 언어가 있고 어둠의 언어가 있어요. 빛의 언어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위로, 격려, 칭찬. 언어가 그런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빛의 언어고 너 미워 하고 그러면서 욕을 하고 비방하면 내가 어디냐, 어둠에 속해갖고 어둠의 나라에서 어둠의 영이 날 집에서 어둠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 이걸 3장에 키라고 했어요. 키. 이 허가 키. 운전대. 내 긍정 적극 창조하면 그대로 되고 부정하면 그대로 내 인생의 방향이 말에 달렸다 하면서 키라면서 배를 보라. 아, 그 광풍에 밀려간 것들 저기 작은 키로 사극도 운행하나니 혀도 작은 지치로 돼 큰 걸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불이 돼요. 그래갖고 성냥불 하나 갖고 온 집을 태워볼 수가 있어요.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제 온몸을 더럽히고 불사르게 한다. 근데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너 미워, 악한 막 죽여보고 싶어. 그분 영은 지옥의 영이 바로 와요. 지옥불에서 나가지고 마귀 와갖고 막 죽이고 싶어. 한 입에서 저주와 탄 나오겠냐, 한 구멍 덤을 쓴물 내겠느냐. 다시 말하면 한 입으로 쓴물 담을 안 나온 것은 내가 성령의 은혜가 있었을 때에는 담물이 나오고 내가 미움, 시기, 질투, 악한 생각이 있을 때는 쓴물이 나오고 내 마음에 어디로 나오냐에 따라서인데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언어가 바꿔지면 인생이 바꿔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중보기도 모였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바꿔졌을 때 기도가 친밀하고 하나님 얘기 들어줘요. 여러분 대통령도
장관이 신임한 장관이 있어요. 강력 회의를 할 때 20명, 30명 모여도 내가 가장 심한 장관 얘기하면 더 들어줘요. 회의 속에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 말이 보좌 움직여 상달했대. 의인의 강군의 역사의 말이니까. 내가 뭐,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의롭게 변화되어가지고 살아야 되거든. 그래야 기도응답도 자꾸 똑같은 신령한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의인이 돼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바꿔져라. 다시 말하면 어둠에 속했는데 빛의 날을 옮겼으니까 내 소속이 천국의 언어는 그 빛 가운데서 빛 어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빛된 언어는 행복, 기쁨, 감사, 축복, 위로, 고면 좋은 기분 좋게 하는 말이고 어둠의 언어는 나쁜 율법적으로 잘못했다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생각 막 찔러.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어둠의 언어를 하는 순간에 내 소속이 귀신이 들어오고 지옥불에 나고 우리 흘러가고 내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십자가 딱 치면 내 영이 하늘의 영으로 이렇게 딱 이쪽 소속이 소속이 달라져. 다시 말하면 추운 겨울날 막 얼음 비바람 근데 햇빛으로 나오면 몸 따스한데 응제 있으면 추울 수밖에 없죠. 내 몸 위치가 주님 만나고 감사 기쁨은 내 마음 따뜻하고 평안하고 평안 평강이 오면 내 몸 평안해요. 예,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욕 듣지 말고 복을 빌어주고 복을 욕밖에 왜 내 삶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사실 주님 은혜 받으면 내가 변화되면 영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마치 충만하게 되면 악독과 미움 시기가 내 속에 빠져나가요. 독기가. 기도만 얼굴이 사납고 도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막 화가 나고 근데 기도 많이 하면 빠져나가면 예, 얼굴이 천진난만해져갖고 빛이 나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 뭐냐면 악독과 모든 것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아기들 같이 뭐 갓난 아이들 방심하게 웃으면 이쁘고 좋죠. 얼마나 좋은 평안한 거 보라. 아기들 웃는 거 보면 그리고 피부도 맞고 막 아무것도 말고 그럼 너무 좋아. 예, 그 속에 악독이 없으니까. 우리는 거룩 말씀이 영이요 생명 거룩인데 내가 내 영이 변화되면 긍휼 사랑 겸손이 내 마음에 젖어서 요 허락에도 여기 안 나와. 독한 마음이 돼 여기 나거든. 도끼가 빠졌는데 여기도 하 여기 안 돼. 예수님 저를 욕하지 말아 했거든요. 악독과 모든 외식과 비방을 말을 버리고 버려야겠잖아요. 원유 겸도 사랑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가슴이 하늘의 기쁨 위로가 왔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에 욕하고 싶어도 안 나와야 돼. 그게 진짜예요. 그게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섭고 조심해라. 정말로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도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바울이 했는데 저도 두려워요. 두렵다고. 제가 지난주 사울왕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다이 나도 사울 될 수 있다 했어요. 버림받을 수 있다고 까불지 말라고. 큰일 나요. 여러분 절대로요. 비방하지 말고 사랑만 하고 축복만 주셔야 돼요. 혀가 불이라 했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것 나오게 되는데 물론 화가 나고 잘못했다고 책망하지만 우리는 영싸움이잖아요. 사랑싸움 기도 정말 독하게 독지자한테 강하게 뭐 더 강하게 성질 내보면 그 사람 입장에 그 사람 악이
잡혀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강하게 동시에 싸움이 붙을 수밖에. 근데 우리는 오른발 내 입장 밀고 죽어버리면, 내가 깨지고 죽으면 성령의 불이 와갖고 그 사람의 악한 영을 성령이 쫓아줘갖고 그 통치자를 회개시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절대 우리 시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오. 정사, 권세, 어둠 중한데, 아까 영과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혈과 육으로 요금은 더 독하게 하지. 왜냐하면 가치관이, 하나의 모르는 가치관은 자기 입장에서 이것이 최고, 주사파 정권들 더 그래요. 동구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놈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 자기 무력이 힘이 있으니까. 순교의 순교. 순교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억울하고 분통 터져도 내가 당하는 거 순교예요. 억울해야 돼. 분해야 돼. 그냥 한 말 하고 억울해도 죽으면 그게 미랄이고 죽는 거고, 그때 성령이 이러시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오른밤 내 왼밤 내밀이라는 것이, 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라는 뜻이지. 천만의 말씀. 절대로, 물론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그것이 원칙은 그거라고 알고 그렇게 흉내라도 내려야 돼. 흉내라도. 흉내라도 내봐야 돼. 그러다 죽더라도. 그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거든요. 억울하게. 예수님이 죽으셨, 십자가 아무 죄 없이 죽으셨거든요. 밤낮 데리고. 그러니까 죽어버렸거든요. 죽어야 부활하니까. 부활에 성령이 나타나 성령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성령이 일하냐고.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건 선을 악을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인데, 문제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냐, 선한 사람이 되냐. 이게 그 능력이 부족하니까 나도 그대로 못 살아. 근데 못 살면 못 산다고 회개 원칙은 이건데, 원칙 자체가 빗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되죠. 왜냐면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 원점. 아,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했네. 그러면 이제 희망이 있어 그 사람은. 근데 기준이 잘못되어서 처음부터 거의 말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 그렇게 안 나왔어요. 우리는 영싸움이에요. 영싸움은 성령이 와야 되는데, 성령은 내가 십자가 죽을 때 성령이 와요. 할렐루야. 이 말씀 법칙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